김선희 씨가 생애 첫 입사에 성공한 건 2018년 여름 무렵. 어역적으로 시작한 직장 생활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작긴 하지만 이제 내가 무언가 회사의 일원으로 뭔가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니까 그걸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선희 씨에 따르면 회사에선 정시 퇴근을 못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연차 사용을 철회해주지 않는 등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행위를 강요했는데요. 괴롭힘의 주동자는 다름 아닌 대표이사였습니다. 너 걔네들 같이 다니지 마. 왜 없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왜 억측하려고 하냐. 팔이랑 무책자 알고 벌들이랑 모이라고. 팔이랑 모여 봐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여직원들을 향해선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뭐 술에 취한 상태로 귓속말로 이제 오빠랑 데이트 갈래? 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직원들한테는 음식을 떠서 입에 먹여준다든가 악수를 뭐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손을 만진다거나. 대표와 1대1로 면담할 일이 많았던 선희 씨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는데요. 하지만 수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회사는 바꾸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저희에게 폭언을 또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그러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신고해!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팀장님께서. 결국 짧은 직장 생활을 뒤로 한 채 퇴사를 결심합니다. 이미 몸과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후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회사에 대한 좀 기대감?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 회사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회사 생활에 대한 그런 무서운 네,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올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 초 2월 과도한 업무와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한 30대 남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에선 기숙사 청소 노동자에게 회의 시간에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가 하면 예정이 없던 필기 시험을 치르게 하고 점수를 공개한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다른 학생 생각만을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월적인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도대체 악순환은 왜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 2017년 당시 대형병원 장기자랑 영상이 확산되며 직장 내 갑질 문제가 공론화되자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어제 저희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총 9건이었습니다. 신고 사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아, 하나 더.
그런데 이 법은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벌 조항은 지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가해자에 대한 좀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좀 빠진 이유는 뭘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어떤 계도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한테 직접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한테 괴롭힘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해놓게 된 거죠. 이 말은 신고를 해도 폭행 같은 일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뜻.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그 친인척일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이를 다른 직원들이 문제를 삼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는 가족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장의 가족들이 회사 경영에 개입하면서 괴롭힌다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손을 쓰기 굉장히 어려웠던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선우 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사 이후 직접 모은 증거를 근거로 진정을 제기한 선우 씨. 한 달여가 지난 4월엔 대표의 은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됐다는 통보도 받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뭐 성희롱이라든가 폭언 같은 경우에는 시정 조치 정도에서 끝났고 성희롱 방지 뭐 관련된 교육 같은 거를 미행했다는 거, 미실시했다는 거 그것만 과태료 처분이 나갔고 직접 처벌 조항이 빠진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성희롱과 폭언을 한 A 대표가 시정 조치를 받는데 그친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거의 20명 남짓되는 직원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사무실 하나, 뭐 분리 조치 같은 거는 전혀 기대를 할 수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가해자를 얼굴을 봤어야 했고 가해자랑 같이 일을 8시간 동안 했어야 됐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사용자, 즉 회사의 대표는 객관적인 조사, 사실 확인 후 징계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유급휴가라든가 전환 배치라든가 근무 전환 같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있긴 한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의무는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다. 네. 그러다 보니 이를 묵살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희 씨가 그 어떤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없었던 배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검찰로 송치된 것은 전체 신고 건수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하반기부터는 다소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먼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될 경우 기존과 달리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오히려 괴롭힘의 가해자가 됐을 때에는 처벌 조항을 더 엄격하게 물도록 법이 개정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과태료라는 것이 좀 아쉬울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과태료 규정에서 1,000만 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센 규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여전히 근로자가 가해자일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은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기존에는 규제 조항이 없어 단축자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신고할 그 당시에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제가 좀 마음 고생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신고하실 분들한테는 좀 더 용기를 주는 그런 조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이 직장 내 갑질의 악순환을 끊고 입법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